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 교통정책 알림이 양소라입니다. 오늘은 편리한 이동수단인 버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야무지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빵빵! 2021년 새해 청주 시내버스가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이렇게 버스가 한 자리에 많이 모여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버스가 새해부터 뭐가 달라진다는 건가요? 새해부터 청주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버스에서 운영하는 민영제, 공공기관,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제, 그 혼합형인 준공영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버스 준공영제는 운송 수익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그 시에서 노선권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나요? 그러면 2004년도에 서울시가 최초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울산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주시가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는 준공영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청주.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왜 하는 건가요? 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요. 그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는 물론이고 그리고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환경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약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약자들의 그 이동권 확보.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시행을 하면서 도심 통과속도 5030과 맞춰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청주 시내버스는 전체 482대, 6개 버스 업체가 192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 속에 버스 운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 어려움으로 청주의 버스 운행은 70%로 감축됐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전체 노선을 운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버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많이 다니고 적게 이용하는 곳에는 배차가 적게 되다 보니 가끔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이 드디어 발족하게 된 것이죠. 시민뿐 아니라 종사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버스 업계도 더 좋은 서비스를 또 안전함을 그리고 정치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잘 시행된다면 청주의 대중교통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교통복지를 향한 새로운 실험.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청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봐요.